네가 원경이 형 동생이라면 얘기가 달라지지. 원경이 형 동생? 어, 아까 얘 지갑에 있는 가족사진 봤거든. 대박이다. 와, 그 원경이 형 말하는 거지? 그 엄청난... 말하는 꼬라지 하고. 유정현, 또 뭐라고 씨부렸냐? 말 좀 예쁘게 하라고 했다. 왜? 아, 적당히 나대라 진짜. 이게 친구라고 봐주니까. 그만들 좀 해. 애들도 아니고. 어떻게 둘 다 들어서 축구골대에 박아버릴까? 역시 너희는 상식이. 뭐야? 그야 기사 아저씨가 가져다 줄 내 도시락 받으러 가는 길이지. 너한테 시키려 했는데 네가 믿을만한 애는 아닌 것 같아서. 혹시라도 내 도시락에 손이라도 대면 어떡해. 나 위생 엄청 신경 쓰거든. 도시락? 도시락? 아저씨가 도시락 가져다 주신대. 어. 야, 그럼 뭐하러 급식을 먹어? 급식 좀 필요 없잖아. 자, 여기. 우와, 여전히 도시락 배달해 주시는구나. 엄청 부럽다. 소화로 정도는 같이 먹을 수 있는 양이겠지. 그렇게 부러우면 먹자. 치사하게 소화로만 챙기냐? 먹을 거면 같이 처먹든가. 그래, 나도 먹을 거야, 네 도시락. 어, 저기 아저씨다. 놀랐지? 힘찬이 축구부거든. 여기도 축구부 때문에 온 거야. 우리 학교에서는 엄청 유명했어. 아, 이빨 먼지. 야, 도시락 흔들리잖아. 천천히 끼워와. 아줌마가 우리랑 같이 먹으라고 많이 싸주셨대. 오, 앞으로 점심은 걱정 없겠네. 누가 너희랑 먹는데? 우와, 정연이랑 같은 학교 오길 잘했다니까. 중학교 때도 매일 이렇게 싸주셨잖아. 덕분에 내가 키가 쑥쑥 컸지 아주. 그지 자식들. 너희 집 도시락만 먹을 수 있다면 그지여도 좋아. 야, 어디가? 도시락 식어, 빨리 와. 나 먼저 올라간다. 저 자식. 응, 이리 와. 빨랑 와라 좀. 뭐야? 내가 언제 잡으라고 그랬냐? 빨리 오라고 그랬지. 착각 오지네. 솔직히 말해봐, 노린 거지? 내 손이 그렇게 잡고 싶었냐? 하, 얘 진짜 웃기네. 그래서 내 손 잡아보니까 좋았어?